논문 표절. 아까 우리 이강석 교수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. 제가 논문 표절 얘기도 있어요. 그 논문 표절이 뭐냐면, 제가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, 제가 무슨 어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학위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? 필요 없잖아. 근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야간 특수대학원을 갔는데, 거기서 뭘 연구했냐면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라는 걸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나? 아니면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. 제가 최고의 꿈이 그거예요. 그런 짓 못하는 정상적인 세계를 세상을 만드는 게내 꿈이니까.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, 원래 야간 특수대학원 객관식 시험 보면 다 사기 줍니다.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러 간 거니까 굳이 내가 논문을 썼어. 논문을 다 내가 연구한 거. 그 제목이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. 근데 이게 논문 쓸때 내가 책은 다 인용을 해놨는데 따옴표를 못친게 있어. 따옴표 인용 표시. 그거 인용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길래,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. 그래서 나제 모든 경력에서 지워버렸어. 그래서 싹 반납해서.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 기록도 없는데 이제 표절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